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이제 사이에서 대선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오늘 의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대선을 앞두고 되면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이해찬 대표님 체제에서 특별 당규를 만들어서 이런 대선 시기를 특별 당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 당규에는 대선 후보를 180일 전에 선출해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가서 양쪽에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모든 양쪽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들 모두의 충정은 어떻게 대선 경선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 내년 3월 9일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 전부 다 논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 충정을 충분히 양측을 저도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의 질서 있는 토론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의사결정은 저희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그래도 양쪽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중간에 계신 분들도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지난번 부동산 관련 법에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가 공정하게 또 의견을 합의하고 승복해 주심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민주적 정당의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당이 질서 있게 대선 후보 경선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결과를 기초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빨리 후보 등록을 받고 이제 경선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일단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이상민 의원님을 내정을 했습니다. 내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준을 마치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지도부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서 있는 토론 서로 집단적 지성이 발휘되는 의원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오늘 의총이 소집된 것은 66분의 의총 소집 요구가 있어서 소집이 됐지만 어제 밤서부터 참그 착잡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 9시에 최고위원회에서 권익위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12분 중두분 비례대표 의원님에 대한 비상징계안을 결정을 했는데요. 아마 그 토론 전에 그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최고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문제부터 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참 착잡합니다.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열흘 동안 12분 의원님들의 한분한 분의 말씀도 들어봤고 저희 원내대표로서는 한분한분 의원님들을 다 지켜드려야 되는데 지켜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그분들의 사정이 이를테면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 당을 떠나야 할 정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당에서 그것을 선별해서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탈당을 권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백을 입증하시고 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고, 또 그, 그분들에게 이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또한 저희가 우리 형제와 같은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결정이라서 의원님들의 깊이 고뇌와 또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에 누가 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경선 연기와 관련된 토론은 우선 의원총회에 이를테면 안건은 아닙니다만 당원당규에 결정되어 있는 절차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탄 없이 말씀을 해 주시되 여기에서 무슨 어느 의견이 많았느냐 적었냐 이거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중복되는 말씀은 되도록이면은 삼가 주시고 새로운 얘기 또는 근거가 되는 논리 이런 것 위주로 말씀을 주셔서 지도부가 판단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호중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과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건 상정이 될 것 같은데 장례를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회의는 우리가 나가는 대로 국민의 대표입니다. 한 개인의 발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의원들은 자기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회총회를 할 때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얘기가 아니면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얘기가 세상에 보도가 되고 그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의 요청을 보면은 거의 다 공개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지 말아야 될 기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이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원칙에 응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대표입니다. 따라서 이 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 부분은 좀 원내대표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신가요? 다수는 아니신 것 같네. 예, 서른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 타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금 아마 이 토론을 공개 토론을 하겠다라고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 의원총회를 해나갈 때 적용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생각 안 했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가 제기된다고 해서 동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지금 문제 말씀하실 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처리하자라는 정도로 하기에는 서른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지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의총도 그렇고 당무위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원래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도로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피하는 것이 저는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거는 서른 의원님께서 의당하실 수 있는 얘기련이 하고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개 안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보충 말씀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정치를 오래 오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제 기억으로는 16대까지 모든 의총과 당무위원회는 공개였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비공개 토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린우리당 때 당무위원회가 없어지고 중앙상임위원회인가요? 예, 그게 만들어지면서 비공개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 앞으로 그 두 분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원칙을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